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지금 보이는 나무는 은행나무 암컷입니다. 은행나무의 암수 구분하는 방법은 나뭇가지가 양팔을 벌린 것처럼 넓게 벌리면 암컷이고, 손을 들고 벌 서는 것처럼 나뭇가지가 위로 뻗은 것은 수컷이지요. 오늘은 잘 익은 은행 열매가 땅 위로 떨어져 있어서 먹을 만큼 주워 보려고 합니다. 은행 열매를 한의학에서는 백과라고 하는데, 그 효능은 폐기력 및 천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효능이 있으며 기관지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 열매도 도심 속에서 매연 속에 쪄들어 있는 것보다는 지금 보이는 이곳에서처럼 청정 지역에서 자라는 은행 열매 및 은행잎도 사용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럼 잠시 은행잎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은행잎은 독성이 있어서 방충 효과가 있어 지방 구석구석에 놓아두면 바퀴벌레 및 개미들을 내쫓는 효과가 있는데, 약으로는 은행잎 차를 마셔도 정말 좋지요. 제약회사에서도 진코민이라는 약을 만드는 원료가 바로 은행잎이므로 혈액순환에 아주 좋답니다. 은행 열매는 생으로 먹으면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이뇨작용이 있고, 그 반대로 구운 열매를 먹으면 소변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밤에 잠을 자다가 자주 소변을 보려 잠 깨는 사람들과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은 빈뇨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약간의 독성이 있으므로 하루 10알 미만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주워온 은행을 씻어 보겠습니다. 이제 센거 따가지고 삭히는 거잖아. 부숙이라고 그러잖아, 그걸. 근데 여기는 이미 다 부숙이 됐잖아. 부숙이 아니라 뭐 아, 씨. 거기는 새파란 걸 갖다가 그렇게 하고, 미리 따가지고 가만히 놔놓고 부숙시키는 거. 여기 이거는 이미 자연 지금 다 저거 된 거잖아. 부숙이 아니라 이미 다 껍데기까지 다 저절로 벗겨져갖고. 벗겨졌고, 막 아까 보니까는. 뭐, 공짜지, 뭐, 이거는. 거의 손, 발만 이렇게 살짝 대기만 해도. 야, 알바만 이거. 해놓네. 갯벌에서 조개 잡아와갖고, 개혁 씻는 것처럼 은행을 이렇게 씻고 있습니다. 뭐, 걸러낼 것도 없이 물로 다 전부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은행알이 얼마나 실한가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십니까? 우와, 깨끗합니다, 이제. 내가 양풍에 가봤어, 뭐 했어? 나 여기서 처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 잘하다. 나도 이제 나갈게. 야, 깨끗하다, 아주. 아, 전화 못 해가 그랬다고 그랬겠다.